안녕하세요 여러분, 뽐니입니다. 지금 자고 일어났는데 계속 몽롱하네요. 일단 스킨케어를 하기 전에 렌즈부터 껴주도록 합시다. 뭔가 지금 사고 자체가 멈춘 느낌? 렌즈는 요거 껴줄 거예요. 렌즈미 섀도우 홀로그램 브라운. 지금 새 집에서의 첫 겟레디움이네요. 지금 기초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네이처 리퍼블릭 허브 블렌딩 미스트. 요새 그냥 다 귀찮아서 미스트 찹찹찹찹 뿌려주고 있어요. 요거는 그 허브 블렌딩 에센스랑 똑같이 여기 이렇게 오일층이 있어서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흔들어줘야 돼요. 아무래도 오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건성분들이 겨울에 쓰기 좋을 만한 미스트예요. 일반 그냥 수분 미스트보다 좀 더 보습감이 오래가는 느낌? 다음으로 앰플앤 펩타이드 샷 앰플 발라줄게요. 요만큼 남았어요. 요만큼 남았는데 한 통 더 쟁여놨어요. 이거는 탄력 제품이거든요. 아직 실감은 안 나지만 또 한 살이 먹잖아요. 영상이 올라가면 한 살을 더 먹은 상태겠죠? 한 해 한 해 갈수록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게 좀 느껴져가지고 요즘 이런 탄력 제품들을 좋아해요. 근데 요새는 진짜 이런데 잡티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막 트러블이 아니라 여드름, 흉터 이런 게 아니라 제 잡티. 그래서 좀 미백 제품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미백 관리는 원래 겨울에 하는 거 아시죠? 속이 상하네요. 속이 상해 아주. 마지막으로 스킨푸드 로얄 허니 프로폴리스 인리치 크림. 요거는 요런 제형인데 너무 무겁지도 않고 너무 가볍지도 않고 지금 같은 때 바르기 좋을 만한 그런 제형이에요. 너무 무거우면은 피부가 좀 갑갑하고 그렇잖아요. 흡수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얘는 괜찮더라고요. 스킨푸드 기초 제품을 중고등학교 때 엄청 많이 썼었는데 그때는 항상 스킨푸드 것만 썼었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쓰는 것 같아요. 눈가까지 발라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선크림은 헤라 썬메이트 프로텍터 발라주겠습니다. 2017 연말정산 영상을 찍었더라면 이 제품이랑 아리따운 풀커버 크림 컨실러는 꼭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블랙 쿠션도 그렇고. 이거는 특히 겨울에 쓰기 좋을 만한 제품입니다. 여름에 쓰기엔 조금 무거운데 겨울에 아주 아주 좋아요. 이거 바르면 메이크업도 더 잘 먹는 느낌? 오늘은 파운데이션 먼저 발라볼 거예요. 컨실러보다. 파운데이션 요거 많이 궁금하다고 해주셔서 오늘 요거 사용해볼게요.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파운데이션 비글로우 페탈 컬러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다들 아시겠죠? 비글로우. 제가 어제 사용을 해봤는데 확실히 그 전에 비실크보다 쫀쫀촉촉한 느낌이라 윤광 피부를 연출해주는 그런 제품인데 커버력은 조금 다소 떨어지는 편이더라고요.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브러쉬 이용해서. 요거는 피카소 FB17. 좀 자세히 보여드려야 되니까 줌을 이만큼 당겨서 일단 반쪽만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비실크보다 이게 훨씬 마음에 들어요. 그 마몽드 커버글로우랑 좀 비슷한 느낌? 자, 이렇게 이쪽 얼굴에 얇게 한번 깔아줬거든요. 근데 비포랑 엄청나게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차이가 있긴 있죠. 근데 진짜 자연스럽게 원래 피부가 예쁜 것처럼 연출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확실히 겨울에 쓰기 너무너무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건성분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에스쁘아 파운데이션을 안 좋아했던 이유가 무너짐 때문에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거 무너짐도 괜찮더라고요. 뭐 모공 사이에 낀다던가 그런 게 없고 그냥 차라리 녹아서 없어지는 그런 무너짐이었어요. 나머지 반쪽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실크가 나랑 좀 안 맞았다 하셨던 분들은 이게 더 잘 맞으실 것 같아요. 대신 커버력은 좀 기대하시면 안 되고
근데 뭐 여러 번 더 발라주면 커버력은 그만큼 올라가겠죠? 저는 여지껏 에스쁘아 파데들 중에서 얘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진짜 에스쁘아 파데들 지금까지 사서 진짜 몇 번 안 쓰고 너무 안 맞아서 그냥 친구들 주거나 버리거나 했었거든요. 얘는 제가 잘 쓸 것 같아요. 저랑 피부 타입 비슷한 분들?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얼굴에 깔아줬어요. 진짜 깐달걀 같은 피부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두드려서 브러쉬 자국, 결 자국 없어줄게요. 그 다음에 좀 밝은 컨실러로 얼굴 중앙 부분을 좀 밝혀볼게요. 이 눈밑까지 그냥 한 번에 밝혀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고 퍼프로 뚜들뚜들. 지금 이제 큰 가구들은 전신 거울이랑 소파만 놓으면 되거든요. 제가 이제 화장대가 왔다고 화장대 얼추 정리한 다음에 방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반응이 좋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소파는 거실에 놓을 거고 빨리 정리를 해서 룸투어 영상도 찍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이거 발라줄게요. 이니스프리 스마트 드로잉 스트로빙 2호 피치 라이트. 이런 오늘 얼굴에 광을 살려주고 싶어서 윤광 윤광 이 광을 살려주고 싶습니다. 지금 이사 온 집이 완전 번화가거든요. 그래서 되게 시끄러울 줄 알았는데 조용해요. 생각보다 방음이 되게 잘 돼요. 다음에 어느 정도 유분기는 또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메이크업 지속력도 올라가고. 메이크업 포에버 울트라 HD 프레스드 파우더 사용해서 특히 오늘 앞머리를 내릴지 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마 좀 잡아주고 눈가랑 코와 유분기가 잘 올라오니까 코랑 그리고 쉐딩할 부분. 쉐딩은 투쿨 포스쿨 아트바이 로딩. 아무튼 오늘은 친구들하고 좀 놀고 내일 아침에 유기견 보호소에 봉사활동을 가기로 했는데 오늘 그래서 좀 일찍 들어와서 자려고요. 제가 감기 기운 때문에 오늘 병원 가서 주사도 맞고 왔거든요. 이게 이사하고 나서 계속 쉬지를 못했더니 여기 이제 혓바늘이 났어요. 사람은 진짜 충분한 휴식을 취해줘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즈 쉐딩. 벌써 저는 2017년인 것도 실감이 안 났었는데 어떻게 2018년이라니. 여러분 새해에도 함께해요. 여러분 인중이 이렇게 좀 이렇게 모여 있어야지 금전운이 좋대요. 저처럼 인중이 이렇게 넓은 분들은 이렇게 쉐딩 해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의 쉬에무라 뷰러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사하면서 잃어버렸나 봐요. 그 아리따움 카이 뷰러로 눈썹을 오늘 삐아 제품 사용해볼게요. 확실히 요즘 날씨 때문인지 오늘 병원 갔는데 진짜 병원 미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사람 너무 많아서 대기도 한 1시간 반 정도 해서 진료하고 오늘이 토요일이라 문 여는 병원이 늦기까지 없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사람 많았어요. 여러분들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 눈썹도 좀 최대한 자연스럽게 오늘 좀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눈썹 그려주고 오늘 아이섀도우는 요거 쓸 거예요. 라비오트 모멘티크 타임 섀도우 7어클락 요런 컬러예요. 예쁘죠? 요 컬러를 눈두덩이에 베이스로 깔아주겠습니다. 조금 더 짙은 컬러로
음영감 살짝만 줄게요. 이 컬러를 애교살에 그다음에 주먹에도 발라주고 오늘은 아이라인은 생략하고 바로 마스카라 해볼게요. 그리고 데자뷰 파이버윗 울트라롱 마스카라 12월 페이보릿 영상에서도 추천드렸던 제품이고요. 너무 좋아요. 되게 한올한올 발리죠? 언더에도 꼼꼼히 발라줄게요. 오늘 아이라인을 안 그리니까 마스카라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자, 이제 블러셔 해줄 건데 블러셔도 이렇게 12월 페이보릿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제품이에요. 꽃물 이니스프리 꽃물 톡톡 블러셔 4호 말린 베이지 수국 요런 컬러입니다. 이제 립을 발라주면 되는데 립은 짜잔 요거 발라줄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발색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계셔서 발색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헤라에서 루즈홀릭 샤이니 원래 기존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1월 1일에 루즈홀릭 크림이랑 루즈홀릭 매트가 또 새롭게 추가로 출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루즈홀릭 샤인, 루즈홀릭 크림, 루즈홀릭 매트 이렇게 다 완성이 됩니다. 먼저 112번 킬링핑크 발라줄 건데요. 이번에 전지현 씨가 광고에 바르고 나온 그 컬러라고 합니다. 이게 약간 꽃분홍 그런 컬러라서 좀 핑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스터닝 코랄 발라볼게요. 이거는 핑크 코랄 컬러로 인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진짜 데일리로 바르기 좋을 만한 컬러. 그리고 297번 플레임 발라줄 건데 이 플레임 컬러는 쨍한 오렌지 컬러로 립포인트 메이크업하기 좋을 만한 컬러예요. 다음 327번 템팅 체리는 이름 그대로 체리 빛깔의 핑크 레드 컬러예요. 그리고 그 다음 루즈홀릭 매트 345번 카르멘 컬러인데요. 요거는 요즘 같은 계절에 바르기 딱 좋을 만한 딥한 레드 컬러입니다.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컬러예요. 제가 오늘 바를 거는 237번 번트 코랄이에요. 요런 컬러입니다. 약간 살구빛 도는 코랄 컬러예요. 이게 루즈홀릭 크림이 발라보니까 발림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해요.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올렸지만 요새 촉촉이 립에 빠져가지고 좀 촉촉이 립들을 막 찾아다니거든요. 근데 촉촉이 립들이 대부분 촉촉하다 보니까 좀 발색이 약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건 촉촉한데도 그냥 보이는 그대로 발색이 되게 잘 돼요. 그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뭔가 그냥 좀 답답해 보이는 촉촉함이 아니라 좀 물머금은 듯한 그런 탱글탱글한 볼륨감 있는 입술을 연출해주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케이스가 마음에 들어요. 아주 이 깔끔한 블랙 케이스가 넘나 마음에 듭니다. 확실히 블랙이 사람 마음을 이끄는 뭔가가 있어요. 블랙 쿠션, 블랙 케이스. 아무튼 메이크업은 다 했고 이제 머리 해볼게요. 이거 지금 엄청 앞머리 떠있네. 떠있어 아주. 앞머리를 넘길까요? 넘겨? 내려? 나 오늘 메이크업에는 내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일단 머리는 C컬로 안으로 다 말아줄게요. 애교머리, 잔머리 이 부분 이렇게 말아줄게요. 여기를 이렇게 살짝 눌러줄게요. 이렇게 조금 더 빵실빵실한 느낌이 나도록.
블러셔가 좀 더 돋보였으면 좋겠어서 이 번트코라를 블러셔로 발라줄게요. 손에 묻혀서 그리고 향수 뿌려줄 건데 향수는 바이레도 라튤립 뿌려줄게요. 이거 오늘 메이크업에 좀 잘 어울릴 만한 좀 포근한 꽃향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그냥 이렇게 까만 홀라티에 이런 뽀글뽀글이 푸들이 생각나는 아우터를 입고 밑에는 이렇게 청바지 입어줬어요. 신발은 삭스부츠 신고 나갈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준비가 끝났고 오늘 뭔가 되게 정신없이 영상을 찍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막 자다 일어나서 감기약 때문에 좀 정신없이 영상을 찍었는데 그래도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빨리 가구들이 다 와서 영상으로 랜선 집들이를 할 수 있도록 정리를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